잘 지냈어요. 짜잔! 와, 언니가 이거 갖고 왔어요. 영호다! 우와, 저희가 알아요. 비. 벌럭벌럭 비. 비예요. 자, 바이블이라는데 이 바이블 뜻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놀라운 성경 속으로 같이 떠나볼 거예요. 와, 오늘 여행 떠나요? 네. 신나다. 재밌겠죠? 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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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겠죠? 자, 준비! 준비! 출발! 출발! 예우야,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잘 들어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셨어. 나랑 너도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자녀들을 사랑해서 천국에 아주 멋진 집을 마련해 놓으셨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고 깨끗해. 그런데 이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 바로 죄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는 것을 죄라고 해. 우리는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야. 그래서 친구를 미워하거나 다투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나쁜 말을 해. 죄인은 영원히 죽는 벌을 받아.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끔찍한 지옥에 가게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벌받지 않도록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영접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 예수님은 너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아.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제 너와 더욱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셔. 잘못한 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친해질 수 있어. 그럼 이 기도 시작해볼까? 나를 따라해봐.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과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니! 같이 성경 동화 들어갔는데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이야기가. 네. 맞아요.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꼭 기억해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 꼬마 제자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인사할까요? 그럼 모두 안녕!